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준비를 함께할 문주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칙 및 신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통칙에서는 시험에 5점짜리로 거의 필수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그전 1회 시험 때 해지, 무효,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통칙 보시면, 이 업무 방법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 그 다음에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의 정함으로 목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방법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용어의 정의죠. 왜냐하면 농작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험에서는 용어 정의 문제가 5점짜리로 많이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신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해평가사가 이 계약에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평가사이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서 손해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계약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손해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보험의 목적물이 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지조사. 현지조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이제 시험에 기출이 됐었잖아요. 4회 때 시험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또한번더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시험에 기출되고 있다. 그래서 평년 수강량 같은 경우도 두번 정도 기출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계약에서 손해평가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 현지조사 가서 목적물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죠? 그 다음에 가입된 면적 또는 뭐 가입된 나무의 주수, 그다음 품종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나갔는데 실제로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협 같은 경우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자가 그냥 통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다 신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딱 정방향으로 쪼개지어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 96, 여기 뭐102, 뭐1-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번호가 연속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지번 관리를 했잖아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계약자들은 이 농지 하나니까 내가 이한 필지 다 하고 있어. 근데 지번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자들은 하나만 통보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장에는 무슨 무슨이 96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험상 처리를 할때 사고 발생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이 면적 안에 발생하는 이제 수확물 같은 경우도 여기 전체가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실제 가입 금액도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단지 지번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조사 시 추가 사항으로 그렇죠. 무슨 무슨이 102, 그다음 무슨 무슨이 1-3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현지 조사 시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죠. 재가입 형태 아니면 원장 변경 형태를 이제 농협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인수심사 시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관계, 계약을 해지. 실제로 이제 하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나 해지할 거야. 이제 보험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해지나 뭐 이와 같은 어떤 계약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평가사가 굳이 그거를 뭐 계약자님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대농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아요. 보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지만 대부분 소농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고할 시 어떤 상태에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해지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하는 반환금, 그렇죠, 반환금이 생겼을 때 이 반환금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용어 정리와 신계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제 통칙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12페이지, 통칙 12페이지 보시면 4번 보험의 목적,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보험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그렇죠, 목적은 농작물, 사과면 사과, 뭐 배추면 배추, 그래서 농작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나무도 되겠죠. 나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버섯 같은 경우나 화훼 단지, 그래서 시설 작물이 있겠죠. 시설.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들, 농업용 시설들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및 농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시설에는 농업용, 그렇죠, 농업용 시설, 그 다음에 부대 시설, 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수원 또는 농지라고 하죠. 자, 농지란, 그렇죠, 가수원이나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관계없이 가시를 재배하는, 그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하나의 농지인데 지번은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번에 관계없이, 지번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가시를, 그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그래서 하나의 경작지를 가수원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다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 다음 9번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에 이제 목적물이 있을 때 이 목적물에 대한 가입 금액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입 금액이란 회사와 계약자 간, 그죠,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그렇죠, 최대 보험금. 자, 약정된 최대 보험금을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금을 산출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거기 이제 보시면 산출식 나와 있죠.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죠,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농작물 이제 여러분들 손해 평가 하시면요. 가입 금액을 1억을 들었어요. 1억을 가입했는데 자기 부담 이 비율이 20%. 그러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 한도, 그죠, 최대 보상금은 8천만 원이잖아요. 80%니까. 이 부분 얘기하면 이제 그 경작자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 이걸 왜 제외하냐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외할 때 아예 8천만 원이라고 하지. 왜 1억이라고 해갖고 나는 1억에 맞춰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 확 주면 8천만 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드릴 때
모든 보험에선 자기 부담 비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무슨 보험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보험 자기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가입할 당시 증권에 의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그죠? 최대 보험금인데, 그때 보험 가입금액에서 1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사실 한번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이란, 이것도 이제 1회 때 시험에 기출됐던 내용인데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그죠?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1회 때도 여러분들 1회 시험에서도, 1차 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가입 금액과 가액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넘어가시면 자기 부담 비율 나오죠? 자기 부담 비율. 거기 보시면 11번과 12번. 그래서 자기 부담. 그죠? 자기 부담. 이게 비율이 되냐? 자기 부담 금이 되냐? 요건 이제 일정한 비율로 가면 비율이 되는 거,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고요. 일정한 금액이 되면 자기 부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농작물에서도 대부분 비율로 가는 거는 농작물들이 대부분 이걸로 가요. 뭐 사과, 뭐 배, 뭐 벼 이런 것들 다 비율로 가고요. 금액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 시설이에요. 시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하는 고추. 고추 같은 작품, 품목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금액으로 갑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그 잔존보험금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금액 형태로 처리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이란 거기 나와 있죠.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 손해에 대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험 가입금액 설명드리면서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 비율이 20%가 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8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자가 부담하게끔 보험 계약 시 약속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자와 손해보험 사이에, 그죠? 둘 사이에 양자 간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없다.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손해평가 나가서 설명드릴 때 잘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단위 복리, 그다음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런 거 보시고 영어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17번 표준수확량. 표준 수확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은, 그쵸? 어떤 단체,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예상되는, 그죠?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로. 그래서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들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말합니다. 저 과거 통계에서 산출된, 그쵸? 산출된 예상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예상 수확량.
자, 그다음 편년 수확량은 뭐냐?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농지에서 발생하는 수확량들이 있죠. 그 수확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에 대한 수확량. 그래서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그래서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가수원의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표준 수확량은 한 지역을 통계에 의해서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예측된다. 그래서 최초 보험 가입할 당시 그 농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표준 수확량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대한 평가. 그래서 아, 이 지역은 뭐 1000kg 나와. 그러니까 농지 가입할 때저 농지도 1000kg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예상되는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 이제 보험에 가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0kg 나오기도 하고 뭐 1500kg이 나오기도 하고 뭐 3000kg가 나오기도 하고 뭐 풍해져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나온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한 농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농지에 대해서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가중 평균하여 그래서 그 농지에서 그렇죠? 내년에 그렇죠? 기대되는 과거의 수확량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죠? 이 내용에서 기대가 되는 아, 이 농지에서는 얼만큼이 산출될 것 같아. 또 만약에 산출식에 의해서 뭐 2000kg이 나왔다. 그러면 아, 내년에 이 농지에서는 아, 2000kg 정도의 수확량이 기대되어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 확실히 입력을 하시고요.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거는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이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들이 있죠. 그때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다. 그래서 그 공식은 품목 설명할 때 한번 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가 시험에 두번 기출됐고요. 1회와 2회 때, 1회와 2회 때두 번이 기출됐고요. 연달아 기출이 됐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3회 때 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밑에 가입 수확량은 그죠.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이라고 하고요. 이때 가입 수확량은 뭐에?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평년 수확량 나왔잖아요. 내가 얼만큼 기대돼? 그 농지에서 어느 정도 기대가 돼? 그러면 이 기대되는 양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거의 일정 부분을, 그쵸,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 부분을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게 바로 뭐다? 보험 가입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입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입 수확량 같은 경우는 보험할 당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정해져 있죠. 80%에서 100%, 뭐 90%에서 100% 정해져 있고, 벼 같은 경우는 11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벼는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벼에서는 보장 수확량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의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 가입 수확량이 나오는데 항상 평년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가입가격.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키로당 가격을 가입가격이라고 하고요. 품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품종이 달라. 사과를 심었는데 뭐 미얀마도 있고 뭐 부사도 있고 뭐 홍로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품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농지에 통용적으로 그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을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미보상 감수량. 거기 이제 미보상 감수량 나오죠? 자, 미보상 감수량이란 말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상하지 않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미보상, 보상하지 않겠대.
보상하지 않겠대. 그럼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보상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죠? 보상하는 재해 이외,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되는, 그죠? 감소되는 부분을 말하고요.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그죠? 계약하러 갔는데 이미 나무가 절반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보상 안 하겠죠. 그런 거 이미 발생한 피해, 그다음 병충해. 그러니까 병충해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품목이 있고요. 보장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병충해 같은 경우는 약을 치고 방제를 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뭐 고추 같은 경우, 고추는 병 없이 키울 수 없다 할 정도로 아무리 약을 쳐도 병이 꼭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상을 해야 된다. 뭐 감자, 뭐 여러 가지 병 없이 키우기 어려운 작물들은 꼭 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와. 그건 보상해줘야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품목들 같은 경우는 약만 잘 치면 병충해는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그렇죠? 풀 잘 깎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 등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감수량 산정 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나 보상하지 않는 재해, 그럼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뭐가 있다? 이미 발생한 재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병충해이거나 아니면 제초 상태 불량 등, 그 다음에 영농 활동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사과 같은 경우도 농지별로 틀려요. 정말 관리 잘하신 분은 깨끗합니다. 근데 관리 안 하신 분은 진짜 딱 가면 풀이 허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농지들 수확량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신 분하고 풀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농지하고 그 수확량을 같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가 이 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감안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같은 경우 조사할 때 계약자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그 자부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거 계약자님이 잘못해갖고 이거 수확량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미보상 비율, 그러니까 농사 짓다 보시면 완벽하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못하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좋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뭐 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일하실 때 선임자들을 통해서 좀 많이 습득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자기부담 비율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다, 그러니까 깎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자분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기부담 비율이나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지 나중에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도 역시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꽃눈 분화기, 신초발화, 신초발하기, 개화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시험에 1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꽃눈, 그 다음에 꽃눈 분화, 그 다음에 꽃눈 분화기, 그 다음에 신초발화, 신초발하기, 그렇죠? 그 다음 개화하기, 꽃피는 거죠? 개화하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꽃눈 분화기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교재에도 나와 있죠. 꽃눈 분화기 같은 경우는 꽃눈 분화기는 꽃눈의 50%가 그렇죠. 분화했을 때 진행됐을 때를 꽃눈 분화기라고 하고요. 신초발화는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신초가 왜 중요하냐면 가수 같은 경우는 이 신초에서 가실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초, 그러니까 새로 나온 가지에서 작물이 열리기 때문에 신초 발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초 발화기란 전체 신초가 50% 정도, 꽃눈 분화기도 50%였잖아요. 신초 발화기도 50%죠. 50% 정도 진행됐을 때 발화한 시점을 신초 발화기라고 하고요. 개화기란 꽃이 피는 시기를 말하는데
전체 꽃의 몇 프로? 얘는 40%예요. 그래서 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화기가 도래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전체 꽃눈의 40%가 그렇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거를 꽃눈 분화기라고 합니다. 자, 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좀 다 외우셔야겠죠. 용어 정리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신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은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보고 이제 신계약,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에서 이제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고 계약자가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청약을 받아 이제 청약 신청을 해갖고 처리가 되는데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그런 대부분의 처리는 그죠 판매자가 대부분 한다라는 거예요. 판매자가 평가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신계약 절차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숙지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여러분들 보험 판매에 대해서 시험에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평가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대로 간다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판매자가 우리한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위임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자 가입 설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 경작자여야 된다. 그 토지가 본인 소유가 됐든 임대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경작자야만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그래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 대부분 신청하면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입 자격과 경작 확인, 그죠? 경작 상황을, 경정에 대한 현황을 서류로 받죠. 뭐, 토지 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요. 그때, 계약자가 이제 통보를 하잖아요. 아, 이와 같이 지금 제가 경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지에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지 조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손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지 조사를 그렇죠 손해평가사들 또는 현지 평가인들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원이 잘못되어 있거나 일부분의 집원이 뭐 배제되어 있거나 또는 가입되어 있는 주수, 나무의 수가 다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수심사검사 같은 경우는 인수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조사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한다면 당연히 쉽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충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일일이 가서 나무도 다 세야 되고 품종별로 다 구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든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 계약 인수 현지 조사 실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현지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가수는 그렇죠? 가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가수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수납 전 그렇죠? 보험료를 받기 전에 인수심사 중에는 보험료를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받는 순간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인수심사 중에는 보험료를 사전에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납하기 전에 가수원을 방문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때 가수원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됩니까? 가수원은 면적 그 다음에 품종, 그 다음에 수령, 그 다음에 주수,
그다음에 제식 간격.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인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제한. 그러니까 시설 작물 같은 경우 조사를 갔더니 분화류 장미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험 이제 보험 손해액을 산출해서 보험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화류 장미는 분화류의 하회는 인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수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인수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죠. 인수심사를 가서 분화류를 심고 있다라는 걸 받았다면 얘기를 하죠. 이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이제 보험회사의 중대한 실수죠.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인수제한 사항을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방제시설. 예, 방제시설이 들어가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요. 방제시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할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인, 방제시설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적정성. 이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농지가 과연, 보험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오히려 보험 사기를 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건 아닌지 판단을 할수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보험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계약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냥 밭작물. 그 다음에 원예시설.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보험료 수납 전 농지 하우스를 방문해서 실시합니다. 그렇죠? 벼의 경우에는 벼는 원체 필지가 많아요. 한 계약자가 뭐 40건 갖고 있기도 하고요. 20건, 뭐 30건, 40건, 50건 막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벼 같은 경우는 간척지에 많이 있어요. 일반 이제 논도 있겠지만 간척지 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번이 반듯반듯하게 잘려 있겠죠. 왜냐하면 간척하고 나서 지번을 부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조사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는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류 확인. 벼는 너무 많으니까 벼 농사 안 짓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단, 본사 인수 심사권의 하나여는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에서 본사에서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심사합니다. 그때 이제 평수가 어느 정도 이상, 만 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벼는 서류만을 확인해서 갑니다. 자, 그럼 현지 조사, 어떤 거를 조사해야 됩니까? 봤더니, 가입 면적. 그죠? 가입 면적. 똑같죠? 면적이나 가입 면적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식재. 그 다음, 재배. 그다음에 농지 구분의 적정성. 농지 구분의 적정성.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지가 지금 이상한 경우들이 많아요. 농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축사가 있어요. 집이 있고 축사가 있어요. 이 계약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짜투리 땅이 나오잖아요, 짜투리 땅.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경작을 하시는 거예요, 앞쪽에만.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부 가입은 안 됩니다. 일부 가입은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짜투리 땅이잖아요. 여기 뭐 심으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농지 자체의 구분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농협손보에다가 그런 부분에서 명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하고 축사 뒤쪽에, 그죠? 집하고 축사 뒤쪽, 여분의 땅, 존재한다. 하지만, 경작은 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손해평가, 그쵸? 평가로 가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요 면적만, 그쵸? 보험에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될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소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꼭 하십시오. 그죠? 반드시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7페이지 가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숙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까 이제 현지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사표를 가지고, 그죠? 계약자, 그러니까 경작자의 정보를 가지고 갔을 때, 그게 정보가 틀리다면, 그렇죠? 정보가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정보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인수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해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고요. 자,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그렇죠?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만 풍수제도 있죠. 그죠? 풍수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풍수보험하고 농작물 보험하고는 동시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의 보험에 들었는지 농작물 보험에 들었는지 계약하고 나서 만약에 풍수에 들어놓고 농작물을 들러고 한다면 이런 거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인수 제한에 걸립니다. 그죠? 이미 보상하는 재해가 동일한 계약상이 있을 때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수원을 양도 또는 임대할 때, 그죠? 목적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면 당연히 알려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수원의 용도가 변경될 때, 그 용도 변경이 수확기 전에 용도가 변경된다면 수확기가 끝나고 용도가 변경되는 건 상관없어요. 왜? 목적물의 목적까지 다 그냥 수확까지 끝난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모든 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지만 수확 전에 용도가 변경된다면, 가수원이 용도가 변경된다면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 나갔을 때 가수원, 청송의 가수원인데 갔더니 물에 잠겨 있어요. 근데 그게 저수지 댐 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침수에 대한 피해도 막 보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형질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계약 후에도 알려야 됩니다. 그안 그러면 그렇죠.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방제 시설을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방제 시설 같은 경우는 할인율, 보험료를 책정할 때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제 시설을 없애거나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도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좀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요. 그 10번 보험료 및 수납 나와 있네요. 보험료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똑같죠. 어떤 보험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리하고요. 품목에 들어가서는 이 보험료 내역 부분은 별도로 더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교재에도 이 보험료 수납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방법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분량만 엄청 차지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삭제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남겨놨어요. 그냥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청약에 대한 승낙이 완료된 후 보험료를 수납을 하고요. 인수 승인, 심사 중인 계약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사전에 수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승낙이 완료된 후, 그죠? 승낙이 완료된 후 수납을 받고요. 보험료 수납을 하고, 인수 심사 중인, 그죠? 인수 승인, 심사 중에는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받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납할 수가 없고요. 자, 최초 보험료. 그래서 초회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초회 보험료, 최초 보험료는 일시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납. 한 번에 내죠.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 한 번에 뭐 10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날 수는 없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대부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특이한 이제 뭐 약정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이해 분할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일시납을 보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때 수납 방법은 현금, 그다음에 카드, 그다음에 즉시 이체, 그 외에 기타 담당 부서가 정한 방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보험료의 40에서 60%가 정부가 지원하고요. 정부에서 40에서 60%. 대부분 농작물은 60% 지원이고요. 농작물. 시설 같은 경우는 40%. 시설은 40%.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실태가 그렇다. 그리고 지방단체, 지자체. 지자체에서 10%에서 40%. 저 농작물 같은 경우는 거의 30%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90%. 농작물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지원이 되고요. 60%, 30% 이렇게 해갖고 지원이 돼. 90%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로 인정받는 품목들이죠. 뭐 천양 고추, 그죠. 뭐 공주 밤, 그죠. 풍기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청송 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마다 특산물을 설정하거든요. 특산물 설정이 되면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추가 할인. 이건 농협에서 해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래서 실제로 특산물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계약자 부담 비율이 한 6% 7% 정도밖에 안 돼요. 추가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자체는 상당히 그렇죠. 보장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보험료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농가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사분들이 그렇죠. 평가사분들이 손해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험금을 그냥 주듯이, 그죠? 뭐 피해가 별로 없는데도 많이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험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유럽은 이미 이제 그 옛날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다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손해율이 너무 높습니다.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면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보험회사는 환장하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 들어온 거에 막 3, 4배씩 나가니까 400%, 500% 막 이런 식으로 손해율이 발생해버리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그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지원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더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손해평가사분들이 손해평가를 그렇죠? 정말 사심없이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이제 그 계약 인수심사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 거기 24페이지 보시면 계약 관리라고 나왔어요. 계약 관리. 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죠. 1회 때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2회, 3회 때는 없어졌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없어졌다가 다시 4회 때 들어온 부분이라 시험에 반드시 4회 때 기출이 됐고요. 뭐 이도 계속 기출이 될 거예요. 왜냐면 뭐낼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어야지 시험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계약 관리 업무는 계약 내용을 철회, 취소, 무효, 해지, 변경, 그다음에 감액, 환급금 등을 신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죠?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심사 또는 처리하는 업무를 얘기하고요. 그때 청약 철회. 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죠. 자, 철회 기준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냐? 증권을 받고 자, 15일 이내에 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요. 증권을 받고 30일이 지나면 증권을 받고 30일이 초과하면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보험료 반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을 합니다. 그렇죠? 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청약 철회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보험이 뭐 유지가 안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받은 보험료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급이 늦게 되면, 그러니까 지급을 늦게 할 일은 없겠지만 지급이 많이 늦어진다면 보험계약원에서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연 단위로 그렇죠?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품질 보증 해지라고 하죠. 품질 보증 해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취소라는 단어 대신 품질 보증 해지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취소 기준 보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죠? 약관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중요하죠, 자필 서명. 자필 서명을 직접 안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손해평가 일 나가셔가지고 사인 받게 되거든요. 이제 조사 다 하고 나서 설명드리고 이제 계약자한테 서명을 받는데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과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상대편, 그렇죠? 상대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한 후 거기에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 해갖고 서명 있으면 거기다 이제 밑에다가 자필로, 그렇죠? 평가사가 자필로 땡땡땡땡 그러니까 계약자의 동의하에 땡땡땡에게 대리 서명함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대리 서명자 성함하고 서명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서명 받으셔야 돼요. 서명 자체를 요새는 자필 서명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에 초창기만 하더라도 뭐 아니 부인이야 남편이야 그냥 내가 대신할게 하셨는데 문제는 대신하고 나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사인한 적 없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누구 내가 언제 사인했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법으로도
본인이 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 서명할 시에는 거의 대리 서명하는 경우가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하고 통화하고 녹취 남기시고 그다음 보험 농협에다 담당 농협에다가 설명드리고 그 계약자분한테도 설명드리고 대리 서명자한테도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필 서명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취소는 약간의 설명 의무, 약간 설명 의무를 해태했을 때, 그다음에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취소하고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똑같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청약철회 같은 경우도 거의 보험이 유지가 안 됐고요. 취소 같은 경우도 지금 초기잖아요. 보험 초기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다 반환을 하죠. 유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반면에 무효. 자, 무효. 보험 계약 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을 때, 그쵸? 아, 계약 시 이미 발생 또는 발생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없을 때. 이미 발생이라는 건 보험사고가 100%라는 거죠. 이미 발생했으니까. 발생할 수 없다는 건 보험사고 0%라는 거죠. 자, 100%와 0%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일어날 때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계약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와 같이 무효 처리가 됐을 때는, 무효 처리가 됐을 때는 보험금을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자, 거기 26페이지 뒤로 넘어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그래서 농작물 제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경작자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책임 있는 사유.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그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자들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서 차액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자, 책임이 있어요. 계약자가 잘못했네. 계약자가 잘못했다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 보험기간까지, 이게 보험이 시작이 됐고, 보험이 끝나는데, 자, 무효가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무효가 지금 발생한 거죠. 자, 무효가 발생했을 때, 이 기간만큼은, 요 지금 기간만큼은 지금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이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무효,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없는 사실이 100%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계약자가 잘못한 거야.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고요. 이 환급되는 부분은 당연히 뭘 적용합니까? 미경과, 이미 지나지 않은, 그죠? 전하지 않은 미경과된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급보험료는 책임이 있는 사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그쵸? 담보별 해당 미경과 비율. 담보별 해당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책임이 있는 사유인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책임이 없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한테 책임이 없어. 뭐 계약자 실수한 게 아니야. 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부득이하게. 그렇죠?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번 산불 났잖아요. 그럼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아무 잘못 없는데 산불이 나갖고 가수원이 다 타버렸어.
그럼 화재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죠. 근데 이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한전한테 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죠. 왜냐면 한전이 그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야, 다 죽긴 했는데 그건 내가 보장하는 화재가 아니야. 그 화재는 한전이야. 그 한전하고 싸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이제 지급하고 회사가 이제 한전하고 이제 하겠지만 아, 책임이 없는 사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 책임이 없어. 계약자는 피보험자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낸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그렇죠? 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자, 요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돌려줄 거고요. 책임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때는 그냥 전액 환급해주겠다. 전액 환급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책임 있는 사유,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했고요. 이제는 뭐냐? 고의 또는 중과실, 그렇죠? 중대한 과실, 중과실에 의해서 자, 무효가 됐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험료를 환급 안 합니다. 이건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니까. 자, 고의 또는 중과실은 뭐예요? 그렇게 발생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그렇죠?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도저로 사과나무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아니면 트랙터로 밭을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뻔히 다 없어질 거 알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죠. 이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체의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무효임을 알거나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환급합니다. 그 부분까지 해갖고 무효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5전짜리 지금 계약 청약 철회 취소 무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시험 그냥 서술형 1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지. 자, 해지. 자, 해지죠. 해지. 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해지.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 회사에 의한 해지. 자, 두 가지 해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미 해지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나 이제 보험 그만둘래, 나는 그 보험 그만둘래 하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해지는 어떤 보험이든 다 똑같죠. 자, 계약자는 보험 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가수원 단위로 해지할 수 있고, 단 약관에서 정한 해지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관에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해지. 언제든지, 그렇죠? 계약자는 사고 발생 전이라면, 사고 발생 전이라면,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 의한 해지, 그렇죠? 보험 회사에 의한 해지, 회사에 의한 해지. 자, 보험 회사에 의한 해지는 보험 회사가 다음 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개월 이내에. 자, 어떤 사실일까요?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사항. 거기 나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을 때, 자, 계약자가 알릴 의무가 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렇죠?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는 회사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그죠? 위병증이죠. 뚜렷한 위험의 변화 증가가 관련된 우위에도 알리지 않았을 때, 이거는 뭐예요? 계약 후 위병증, 계약 후 알릴 의무죠. 그죠?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의해서 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고요. 단,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 해지할 수 없습니까? 자,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네요.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자, 계약 당시, 그렇죠? 계약 시 알았다, 그렇죠? 계약 시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 과실로 인해요. 회사가 과실에 의해서 몰랐을 때, 과실에 의해서 몰랐다. 그렇다면 이거는 회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1의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죠? 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2년 경과. 그죠? 2년이 경과했을 때 해지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지났을 때, 계약 체결 3년. 계약 체결하고 3년. 그 다음에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릴 것을 방해했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거나, 그죠? 이랬을 때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를,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또는 방해했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알리게끔 시켰거나, 이랬을 때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지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해지를 했어요. 1개월 이내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안 했거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안 해갖고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미경과 비율에 따라 차액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자, 보험료는 아까 여기서는 안 됐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언제 있어요?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그죠? 무효 같은 경우 책임이 있는 사유일 때 환급보험료를 지급했잖아요. 미경과급비를 곱해서 똑같다라는 거죠.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급보험료. 환급보험료를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란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음 같이 내용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의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좀 많죠. 여러분들 할 게 많긴 한데요. 어차피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반드시 정리 잘 해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시험에
이 부분은 시험에 내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에요. 손해평가와 거의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 실 상황에서 이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계약자들한테 어느 정도 그렇죠,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양은 갖춰라 라는 의미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설명한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